안녕하세요. 오늘 무사히 첫 온콜을 마치고 왔습니다. 예. 약간 나중에 이거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남겨놓으려고 이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피곤하네요. 어제 되게 시끄러운 거기 오빠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큰 소리로 계속 웃고 떠들었더니 목이 가가지고 되게 피곤합니다. 목이 부으니까 괜히 또 피곤하고 막 그렇네요. 하여튼 오늘 온콜은 일요일에 하는 온콜이고 일요일은 아침과 저녁 온콜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요일은 투어실 자체를 문 닫기 때문에 환자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온콜로 널스를 부르죠. 일요일은 보통 거의 다 콜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그렇고. 그래서 오늘 그냥 오버타임 한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운동하고 만약에 콜이 안 오면 이제 콜올 때까지 택스 보고를 하려고 컴퓨터 셋업을 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몸이 찌뿌둥하니까 아침에 요가매트 펴놓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막 덩키킥 맨날 이렇게 덩키킥 막 하면서 한몇번 했죠? 10번도 안 했어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침 일찍 불리는 게 낫지 이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죠. anyway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환자 이름이랑 환자 번호 가면 이제 번호만 치면은 찾을 수 있는 환자 번호 이름 그리고 왜 왔는지 듣고 몇 시간 하는 건지 뭐랩 중요한 랩 수치 같은 거 듣고 왜 응급수석이 필요한지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액세스가 뭔지 꼭 물어봐야 돼요. 꼭 물어봤고 왜냐면은 응급에서 갔는데 액세스 없는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또 기본 한두 시간 갑니다. 그거 인서션 했다고 바로 끝나는 거 아니죠? 체스트 엑스레이 컨퍼메이션 해야 되죠? 그거 찍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체스트 엑스레이를 닥터 중에 누군가 보고 컨펌을 해야 돼요. 오케이 투 유즈라고. 왜냐면은 IR에서 다 하고 컨퍼메이션 한그 라인이 아니잖아요. 페모랄로 넣으면은 엑스레이 컨퍼메이션 필요 없이 바로 쓸수 있는데 여기로 넣었다가 IJ나 이런 데로 넣었는데 체스트 엑스레이 컨퍼메이션 없 제가 왜 그러고 있죠? 없이 했다 그러다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 플루이드가 다른 곳으로 잘못 들어가면 붓고 그건 정말 큰 사고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 본적 없는데 꼭 체스트 컨펌을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프로세스가 이 환자에 집중돼서 빨리빨리 해줄 것 같나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액세스가 뭔지 꼭 확인을 하고 그죠? 물어봤는데 에비 피슐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에비 그래프트긴 했는데 어쨌든 액세스는 뭐 솔리드하게 있는 환자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큐시 아니라 ESRD란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 가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갔죠. 갔는데 센트럴 라인이 필요하다면서 센트럴 라인 이미 하려고 지금 셋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제가 환자의 히파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히파라고 이제 환자 메디컬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모든 거를 발설하면 안 되는 그런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수 없고요. 온콜 페이 시스템 우리나라 온콜 우리나라에선 제가 온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온콜 페이가 정말 최악이라고 들었어요. 뭐 어떤 병원의 온콜 널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한번 콜이 불릴 때그 횟수당 돈을 주는데 온콜 1회 불리는데 5만원 이런 식? 제가 듣기로는 제 주변에 한국에서 온콜을 했던 사람들은 보통 횟수당 페이를 받았고요. 그 페이가 엄청 낮았어요. 달랑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한 케이스 부르면은 5만원 그랬습니다.
자기 오플 때 와달라고 했는데 그럼 5만 원 던져주고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뭐야. 하여튼 그게 뭐야. 하여튼 여기는 일단은 콜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뭐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그 시간에 토탈 웨이팅 시간에도 돈을 줍니다. 그냥 스케줄만 남아도 돈이 나와요. 근데 100% 원래 페이를 주는 건 아니고 원래 페이의 75%를 주고요. 일단 저희 병원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75%를 주고 근데 만약에 콜이 확실하게 불려 제가 갔다 가서 그 병원 인앤아웃을 총 일한 거를 6시간을 했다 그러면은 그 6시간은 actual on-call time pay로 해서 time and a half 그러니까 1.5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6시간 1.5배 나머지 6시간 웨이팅한 시간 해가지고 좀 토탈 급여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 온콜 1회당 5만 원 주고 와서 해라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온콜 이런 거는 mandatory이긴 한데 voluntary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널스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케줄을 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기 싫다 하면은 정말 최소로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데 정말 쇼트하고 정말 인력이 없는 곳은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풍부하게 인력이 잘 세팅되어 있는 곳은 regular하게 뭐 3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 쫙 해가지고 mandatory로 딱딱딱 돌아가면서 하는 곳이 있고 시스템마다, 스태핑 사정마다, 시즌마다 좀 다르게 돌아가겠죠. 근데 일단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거는 자기가 자원해서 스케줄 넣고 싶은 만큼 넣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일단 처음 시작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 달은 제가 일주일 오프 빼놓은 게 있어서 그주제 끼고 또 이렇게 온콜이랑 스케줄 맞는 걸막 보다 보니까 두 번밖에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넣었고 또 돌아오는 목요일에 또한번 넣었습니다. 일요일 온콜은 아침 저녁 온콜 둘다 있기 때문에 아침 온콜을 하면은 이제 저같이 평화롭게 그냥 아침에 할 일을 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고요. 저녁 온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녁 온콜 제가 안 해봤고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그날 데이시프트 일하고 퇴근 시간 이후부터 그날 다음날 해뜰 때까지가 온콜 시간인데 그거를 같은 사람이 하고 다음날이 오프면 이제 그렇게 스케줄링을 할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되게 하기 싫거든요. 누가 온콜을 좋아하겠냐면은 또 다들 돈 보고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 온콜은 보통 무조건 불린다 생각하고 넣기 때문에 싫어하고 그런 온콜은 바쁘지 않는 시즌에는 불리지 않고 그냥 75% 스케줄만 넣어놔도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거나 그런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겠죠. 저는 일요일에 무조건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그런 애기가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에 약속 굳이 안 잡고 쉬는 날도 꽤 많거든요. 저는 막 이번 주 너무 달렸거나 할 일이 많거나 데스크 앞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하면은 그냥 빨래하고 저 고양이랑 놀고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하면서 거의 데스크 앞에 앉아서 보내는 주말도 꽤 있어요. 뭐 해야 할일좀 있다 하면은 제가 만약에 주말 껴서 어디 스노보드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 주는 안 넣겠죠 제가 스케줄을. 근데 그런 주에는 온콜 넣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듀오로 빨리 뭔가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지금 약간 아까부터 느꼈는데 지금 약간 눈이 풀려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고요. 이렇게 앞으로 좀 짧게 영상을 더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레코드를 봤는데 거의 세 달에 한번 영상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씻고 자러 가봐야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빠이.